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생선이에요? 숭어입니다. 숭어요? 네. 숭어가 이렇게 커요? 네, 숭어가 크네요. 오우, 숭어가 엄청 넓적하네. 이 정도면은 한 4kg 가까이 됩니다. 아, 숭어도 겨울 되면 살이 올라요? 아, 살이 대방. 진짜 쪘네요. 이제 대방은 나올 때 됐어요? 아, 지금 이제 대방이 이제 세울 때 나옵니다. 대방은 어디 있어요? 아, 대방은 여기 바로 뜯어 놨어요, 지금 바로. 아. 숙성시키려고 뜯어 놨어요. 아, 이렇게 해서? 아, 내장을 빼야 돼요, 내장을. 아, 숙성할 때 내장을 빼야 돼요? 네, 내장을 빼야 그 살이 오래 가고 맛있어요. 숙성은 몇 시간이나 해요? 숙성은 보통 얼음에다가 한 3~4시간 해야 저녁이 있어요. 고객들이 저녁에 와서 먹을 때 이제 그때가 아주 담백하고 맛있어요. 아침 일찍 빼놨어요. 수족관이 옆으로 없어요. 그럼 숭어도 싸요? 아, 숭어가 그렇게 싸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 물량에 비해서 숭어가 살이 많이 쪘어요. 대방은 지금부터 맛있을 때요? 아, 대방에는 이 앞전주에는 기름이 안 찼는데 지금 기름이 살살 올라오네요. 아, 방어가 겨울을 날려고 이제 살을 찌울 때다 이거죠? 네, 이제 살살 지금 기름이 채워서 이제 소비자 입맛에 딱 맞게 지금 좋아요. 대방어 가격은 얼마나요? 가격은 지금 뭐 경매 지금 18,000원 나오대요, 좋은 거. 킬로당? 네, 경매가가. 소비자가 먹을 때는 얼마나? 소비자 먹을 때는 이제 너무 크니까 부분별로 팔죠, 부분별로. 부분별로? 네, 부분별로 이제 손님 원하신 대로. 4인분 기준 한 접시에? 4인분은 이제 가마살 정도 하면은 한 1인당 어디 같으면 한 2만원권 잡으세요. 가마살 내가. 아, 좋은 부위는 1인당 2만원. 네, 2만원. 보통 부위는 한 15,000원. 그렇죠. 그냥 나머지는 한 만원? 예. 꼬리 같은 거 맛없으니까 꼬리는 서비스를 줘야 돼. 그냥 모둠에 이렇게 그냥 몇 점 썰어 주시오 이러구나. 요즘 이제 방을 차리니까 고기 좀 사오면 조금씩 몇 점씩 이어줘요. 돈을 떠나서 이거 보고 오시면 맛있는 부위 좀 많이 주세요. 네네. 예, 수고하세요. 그러면...